친구들! 벌떡 일어나서 오늘도 똑똘이 체조하자! 하나, 둘, 셋, 넷!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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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그래서 또또리는 아직도 다람쥐가 제일 무서워? 나는 아직도 다람쥐가 무서워. 푸플이는 뭐가 제일 무서워? 아, 나? 나는 괴물! 나도 괴물! 무서운데. 괴물이 무섭긴 뭐가 무섭냐? 난 괴물 하나도 안 무섭다. 어? 그럼 떼구리는 뭐가 제일 무서운데? 내가 제일 무서운 건 말이야. 바로 사과. 사과? 사과를 무서워하는 녀석 처음 봐. 너희들 사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모르지? 이리 와봐.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말이야. 사과가 따구리 뭐해? 사과 먹으려고 기다리는 중이야. 사과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사과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그럼 그때 입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야. 사과가 언제 떨어질 줄 알고 그냥 따서 먹고. 귀찮아. 그냥 기다릴 거야. 떨어질까? 아야! 사과가 진짜 떨어졌다. 신기야. 거봐, 떨어진다니까. 그런데 뭐하러 귀찮게 직접 가서 따냐? 땅이 흔들리는데. 땅이 흔들린다. 따구리 괜찮아. 어떡해. 나 좀 꺼내줘. 따구리 어떡하지. 생각났어. 그때 땅이 흔들리더니 사과가 떼구리 위로 와라라라라라 떨어졌잖아. 맞아. 그때 이후로 난 세상에서 사과가 제일 무서운 게 아니라 싫어. 근데 땅이 흔들렸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진짜 흔들렸다니까. 지진이 났었던 건가? 어? 지진? 응. 땅이 흔들리는 걸 지진이라고 하잖아. 내가 책에서 봤는데 지진은 진짜 무서운 거랬어. 괴물보다도 더? 응.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낭떠러지가 생기고 나무들은 다 쓰러지고 집도 무너지고. 그럼 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해? 얘들아, 그럼 우리 그럴 때를 대비해서 캡틴 우주로한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물어볼까? 그래,